안녕하세요. 세민아, 10분만 저렇게 두고 먹자. 제가 오늘은 꼭 맞아요라는 책을 읽어볼 건데요. 기익은 윤구병, 글 김용란, 그림 이진아. 출판사는 볼이에요. 동물의 생김새에 관련된 책이고요. 그리고 4편이에요. 달팽이 과학동화에 이제 속하는 거예요. 모두가 꼭 맞아요. 제가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. 깊은 산 속에 여우 아줌마가 살았어요. 여우 아줌마는 뜨개질을 좋아했어요. 어느 날 여우 아줌마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곧 겨울이 올 거야. 동물들에게 따뜻한 옷을 떠줘야지. 여우 아줌마는 집 앞에다 이렇게 써 붙였어요. 따뜻한 옷이 필요하면 들어오세요. 똑똑똑 고니가 맨 먼저 문을 두드렸어요. 아줌마 안녕하세요. 목도리 하나 떠주세요. 그두 번만 자고 오너라. 쿵쿵쿵. 개구리가 문을 두드렸어요. 아줌마 입마개를 떠주세요. 그래 세 번만 자고 오너라. 쾅쾅쾅. 곰이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. 아줌마 나 조끼 하나 떠주세요. 그래, 네 번만 자고 오너라. 쿵쿵쿵. 쿵쿵쿵 아기 다람쥐가 찾아왔어요. 아줌마 털모자를 쓰고 싶어요. 그래, 그럼 다섯 반만 자고 오너라. 삐그덕 까만 토끼가 찾아왔어요. 아줌마 기덥개를 떠주세요. 그래, 여섯 반만 자고 오너라. 두 번만 자고 고니가 찾아왔어요. 자, 내 목도리야. 야, 예뻐라. 고니는 목도리를 둘렀어요. 목도리가 너무 짧아요. 저런 고니는 목이 되게 길구나. 세 번만 자고 개구리가 찾아왔어요. 자, 내 입마개야. 개구리는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어요. 아휴, 이건 너무 작아요. 어머나, 개구리는 입이 참 크구나. 네밤 자고 곰이 찾아왔어요. 자, 내 조끼야. 한번 입어보렴. 곰이 싱글벙글 했어요. 어라? 조끼가 너무 작아요. 아유, 곰은 몸집이 엄청 크구나. 다섯 밤 자고 다람쥐가 찾아왔어요. 자, 내 모자야. 아줌마는 다람쥐에게 모자를 씌워주었어요. 아이쿠, 모자가 너무 커요. 저런 다람쥐는 몸집이 아주 작구나. 여섯 번 자고 토끼가 찾아왔어요. 자, 내 기덥개야. 토끼는 신이 나서 깡총깡총 뛰었어요. 에이, 이건 너무 작잖아요. 이런 토끼는 귀가 참 길구나. 아줌마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어요. 고니는 목이 길지요. 개구리는 입이 크지요. 꼬민 뚱뚱하지요. 다람쥐는 아주 작지요. 토끼는 귀가 길지요. 여우 아줌마는 뜨개질을 마치고 동물들을 불렀어요. 이번에는 모두 꼭 맞았어요. 아줌마 고마워요. 동물들은 모두 여우 아줌마에게 절을 했어요. 끝. 제가 오늘은 모두 꼭 맞아요라는 책을 읽어보았는데, 이 책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